오랜 결혼 생활임에도 알콩달콩 행복하게 사시는 분들도 계시고 친구처럼 편안하게 서로에게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걸 보면 절로 행복해집니다만 많은 사건 사고를 다루다 보니 한편으론 사랑이라는 게 대체 뭘까 싶습니다. 결혼 생활 중에 안 맞으면 충분히 이혼을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게 흠은 아니니까요. 그런데 이혼 말고 다른 것을 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로 오늘 사건처럼 말이죠. 앤드류와 루스 앤매드는 25년의 결혼 생활을 한 사람들이었죠. 루스가 20대일 때 앤드류는 베트남 전쟁 참전 용사였습니다. 두 사람은 사랑에 빠졌고 1975년에 결혼식을 올린 뒤 미주리주 이올리아에 정착합니다.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갔는데 전쟁에 참전했던 탓인지 나이 탓인지 앤드류의 건강이 점점 나빠지기 시작했고 결국엔 일도 하지 못할 정도가 됩니다. 휠체어를 사용하게 되었고 병은 점점 그의 정신도 좀먹어갔죠. 참전 용사였던 그를 위해 재향군인을 관리하는 곳에서 카렌 클라우즈라는 요양사를 보냅니다. 그를 케어하기 위해서요. 카렌은 열심히 일했고 새로운 사람의 존재는 루스와 앤드류의 삶에 활기를 주었습니다. 카렌은 적당한 집안일과 그들을 위해 요리를 해주었고 앤드류가 약을 먹을 수 있도록 잘 챙겨주었죠. 이런 좋은 사람과 친구가 안 될 수가 없죠. 친절한 카렌은 일이 끝난 시간에도 머물며 그들과 대화를 하거나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세 사람은 행복했습니다. 아니, 행복하게 지내는 듯 보였습니다. 2002년 8월 9일, 911의 신고 전화가 들어왔습니다. 62번 고속도로에서 조금 떨어진 위치에 있는 주차장에 쓰러진 여성이 있다는 신고였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자신의 차량 옆에 쓰러진 채 이미 숨을 거둔 여성을 확인했고 그녀의 신원이 루스 매든이라는 것을 확인합니다. 현장의 모습을 보고 경찰은 처음에 금품을 노린 범죄인가 생각했지만 차량 안에 지갑이 남겨져 있었기에 이 추측은 배제합니다. 루스에게서 공격을 막을 때 보이는 신체적 징후를 찾아냈고 주변에서 머리카락과 빈 소다병 그리고 담배꽁초를 수집했습니다. 주변 조사를 벌이며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지다 한 커플로부터 흰색 시보레 루미나 승용차가 주차장에서 과속으로 달려나오다 자신들을 칠 뻔했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배우자인 앤드류 매든에게 아내에 대한 소식을 전하러 출발했습니다. 앤드류 씨 정말 유감입니다. 당신의 아내 루스 매든 씨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현재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진 조사 중에 있고요. 앤드류는 이야기를 들으며 담배를 꺼내들다 얼굴을 손에 묶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참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었기에 경찰은 그에게 유감의 말을 전하고 기본적인 질문들을 한 뒤 자리에서 일어났죠. 루스의 사건과 차량을 수색하고 있을 때 제보 하나가 들어옵니다. 매든 부부의 이웃으로부터 걸려온 전화였는데 당신들이 찾는 차가 매든 부부의 집으로 일하러 오던 카렌 클로어즈라는 사람의 차예요. 경찰은 이 제보를 받고 이전에 제보했던 커플을 데리고 카렌의 집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그녀의 차를 확인하도록 합니다. 맞아요. 맞아, 저 차예요. 커플은 다급하게 그 차량이 맞다고 확인했습니다. 그렇게 카렌의 집과 차량을 수색할 수 있는 수색영장을 요청하고 기다리는데 또 다른 제보가 들어옵니다. 이건 정말 의외였고 사실이라면 소름 끼치는 제보였죠. 카렌의 이웃으로부터 걸려온 제보는 앤드류 매든이 카렌의 집에 자주 찾아온다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너무 수상한 낌새죠. 경찰은 드디어 나온 수색영장을 들고 카렌을 찾아갔고 그의 집과 차를 수색합니다. 그리고 차 안에서 현장에서 발견된 꽁초와 같은 브랜드의 담배를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경찰서에서 신문을 진행하기 위해 카렌을 차에 태우고 가다가 일부러 현장을 한번 들릅니다. 그녀의 반응을 보기 위해서였죠. 그들은 차에서 내려 카렌을 데리고 현장으로 향하는데 아니 갑자기 카렌이 구토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건 누가 봐도 이상한 반응이었죠. 근데 맞아요. 제가 그랬어요.
저는 앤드류와 사랑에 빠졌어요. 하지만 그는 이 일과는 무관해요. 우리 사이가 저를 도왔어요. 경찰과 카레는 자리를 옮겨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앤디를 사랑했고 그를 갖고 싶었어요. 그래서 방법을 생각해냈죠. 저는 사위 루이스에게 부탁을 했어요. 루스를 해외해달라고요. 제 부탁을 들은 그는 8월 9일 1시간 동안 자리를 비웠어요. 그리고 나타나서 모든 것이 해결됐다고 말하길래 돈은 나중에 줄 테니 아무 말도 하지 말아달라고 했습니다. 경찰은 서둘러 사위 루이스를 체포합니다. 하지만 그는 모든 것을 부인했죠. 아니 그러니까 그녀가 5,000달러를 주면서 나한테 부탁을 하긴 했어요. 저는 절대로 그런 마음은 없었지만 카렌이 이 사실을 어디 가서 말할 수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톤만 받았죠. 그리고 약간의 도움은 줬어요. 사건 당일 오후 3시 카렌은 연락을 합니다. 지금 차가 고장나서 그런데 저 좀 데리러 와줄 수 있어요? 그렇게 루스를 부른 카렌에게 루이스는 그녀가 가져온 무기의 사용법을 알려준 뒤 트럭에 숨었습니다. 추가적인 루이스의 말에 따르면 루스의 남편 앤드류가 아내가 주차장에 가도록 했답니다. 그렇게 증언을 마친 루이스는 1급 사람을 해함, 무장범죄, 증거 조작의 혐의로 기소됩니다. 루이스가 주장한 것을 확인하기 위해 앤드류에게 신문을 하는데 그는 자신이 루스에게 카렌에게 심부름을 보냈는데 그녀의 차가 고장났다. 그러니 가서 좀 도와줘라. 라고 아내에게 말한 것을 인정했습니다. 나는 바보였어요. 이혼을 할 수도 있었는데. 하지만 전 아내를 사랑하면서 동시에 카렌도 사랑했어요. 라는 말을 끝으로 카렌과 앤드류 역시 1급 사람을 해한 혐의로 기소됩니다. 존 루이스는 공모 혐의를 인정, 15년의 징역형. 2003년 11월, 앤드류 매드는 2급 사람을 해한 혐의를 인정, 30년의 징역형. 2003년 12월, 카렌 클로어즈는 2급 중재로 유죄를 인정, 종신형이 내려졌는데 2011년 54세의 나이로 감옥에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카렌은 꼭 그를 택해야 했을까요? 정말 그를 사랑하긴 했을까요? 혹시 그에게 나오는 연금 같은 것들이 있지는 않았는지 의심이 듭니다. 그렇게 두 사람이 함께하게 됐더라도 과연 몸이 불편한 앤드류를 그녀가 그냥 뒀을지도 의문입니다. 어쩌면 루스에게 일어난 일이 또 벌어졌을지도 모르죠. 루이스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결국 그런 부탁을 들어준 걸 보면 같은 부류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런 일을 벌인 사람과 새로운 삶을 이어가려 했던 앤드류도 놀랍습니다. 앤드류는 한평생을 같이 보낸 아내를 그런 식으로 떠나보내야만 했을까요? 그러면서 그런 후회 섞인 말들을 하다니. 두 사람을 동시에 사랑했는데 뭐 어쩌란 말일까요? 그 말이 그런 선택을 했다는데 정당성을 부여할 수는 없을 겁니다. 유정의 미를 위해서라도 함께 산 정을 위해서라도 그녀에게 존중의 표시를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그는 그런 선택을 해서는 안 됐었습니다. 부탁인데 그가 감옥에서 자신이 한 일들에 대해 그게 어떤 후회이든 후회하고 또 후회하면서 마음 불편하게 힘든 생활을 하고 있기를 빕니다. 한때는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을 정도로 사랑했을 사람, 아, 이 사람이면 결혼해도 좋겠다 라는 마음을 품었을 사람, 그런 사람에 대한 감정이 세월이 흘러 무뎌진다고 해도 사람으로서의 기본적인 도덕심은 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카렌을 데리러 가서 그녀의 차량을 걱정해주던 루스 매든. 그녀가 모든 것을 잊고 좋은 곳에서 쉬고 있기를 바라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오키노TV의 그날의 미스터리였습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을 줍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밤 보내세요.